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이고, 시장이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갔지만 뭔가 종목들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지 않는 그런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막판에 가서 밀려왔어. 아침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갔다가 지금 아침 보면은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결국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면서 결국 지수를 마이너스로 만들었죠.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은 한번 멋있게 시간대를 보면 지금 막판에 여기서부터 2시부터 여기 요시 지금 11시부터 매도를 감행하면서 외인들이 그다음 코스닥은 오히려 좀 매수를 좀 가담했지만 또 개인 역시 막판에는 좀 매수했지만 역시 매도로 강행하면서 지수가 그죠 하락 그죠, 상승하지 못하고 결국 오늘 음봉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60일 아직은 지지라고 있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일단 배팅을 가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횡보할까요? 일단 추세는 살려놨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추세는 살려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추세는 살려놨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죠. 이제부터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종목 시장을 한번 보고요. 해외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반등은 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DRAM 익스체인지 반도체 가격은 지금 며칠째 올라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일째 일단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DRAM 익스체인지를 보면 14일째 계속해서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DRAM 익스체 반도체 가격은 언젠가요? 지금 14일째 상승 중이다. 자, 그러면 반도체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떤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떨어졌죠. 자, 뭐 신고가를 내고 신고가 이후 이틀 조정. 그렇지만 뭐 나쁘지 않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반도체 가격이 그래서 지금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지수 뭐죠?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놨죠. 삼성전자 역시 추세를 돌려놨고요. 하이닉스가 역시 강하죠. 오늘도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추세는 똑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추세를 돌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역시 좋은 겁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반도체가 오늘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암리 반도체라든지 그죠? 상당히 뭐 강하죠. 이건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는 동안도 얘는 갔으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죠? 아직도 잘 들고 가야 된다. 테스나. 다음에 하나 마이크로 이런 거 따로 괜찮습니다. 원익, QNC 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가 그다음에 LB 세미콘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전부 다 월덱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얘네들은 더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 투자자들은 조금 수익이 나면요. 빨리 자르는 거에서 익숙해서 더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 그럼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파크 시스템도 역시 얘도 역시 잘하고 있죠. 얼마나 잘, 더 이상 잘합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게임이 안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는 거에 대한 그걸 믿고요. 지금 주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고민하고 좋은 종목을 너무 빨리 차익 실현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빨리게 자르게 되면 못 가는 종목을 붙들고 수익을 오히려 반납하는 상황으로 올 수 있어서 이걸 잘 들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차익 실현을 빨리 하게 해서 수익을 예, 만끽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명심해서 악착같이 좀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삼성전자는 전에 이제 그 발표했을 때가 이제 비머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투자할 때 바이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인 AI. AI에서 AI와 로봇을 갖다가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때 오늘 삼성전자가 로봇을 키우는 그런 저기를 하겠다. 예, 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오늘 어쨌든 좋은 일이 벌어졌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 신설 소식에 로봇주들이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하고요. 네, 상한가를 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갔나요? 네, 로보 티즈? 예. 티즈가 역시 상한가를 갔고요. 그래서 유진 로봇 상한가 갔고 그 다음에 로보스타 예, 또 로보 다음에 휴림 로봇 이 전부 다 로봇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가장 강한 종목일까요?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죠. 그 다음에 레인 로봇 이런 것들이 전부 레인보우 로봇 아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틱스 오늘 강하게 상승 갭상승하거나 상한가로 진입하는 이런 일을 벌였죠. 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영향력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갖다가 신설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로봇 사업팀 이거는 벌써 이미 삼성전자가 24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 이미 밝혔던 내용입니다. 예.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가 원래 이 로봇에 대한 관심 많아서 이미 로봇 사업화를 태스크포트 꾸렸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 소비자가전 사장 직속으로 로봇 TF로 그죠? 꾸렸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라 해서 오늘 급등이 나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난 8월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일을 얘기했냐면 2021년 8월 달에 신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예.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 그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그래서 로봇의 향후 3년간 3년간 240조를 투자하겠다.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번에 로봇이 강하게 나갔으니까요. 인공지능 관에서는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세 가지 경우에 차량용 반도체를 또 만들면서 차량용 반도체. 그래서 어쨌든 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이 나면서 수익을 커지게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이 못 찾는다면,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해야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240조를 투자하는데 벌써 이미 차세대 통신 1번, 두 번째 인공지능, 아니요, 시스템 반도체 1번, 그 다음에 바이오 2번, 그 차세대 통신 3번, 4번의 인공지능, 5번의 로봇을 이미 240조 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제 로봇 사업팀을 하나 신설 소식에서 오늘 로봇 종목들이 강하게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스닥, 그 다음에 천스닥과 3000피, 코스피의 3000피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12월 16일 날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 연준이,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어떤 식으로 빨리 끝낼 건지, 이런 그 발표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비관적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오미크론이 실제 저기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죠? 문제는 뭐냐?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전하면서 감기 정도로 끝난다면 괜찮지만 이 오미크론 때문에 시장을 갖다 폭락시키고 이럴 것 같지는 지금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세 가지가 문제가 됐다는데요. 시장의 악재가, 증시 악재가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할 것이냐? 이거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갈 거냐? 부스터 사시로 이 효과를 공포심에 낮추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강화시켜서 오늘 뭐 하루에 7,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지역 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이 겨울이 또 지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참 나왔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중국이 그 기준율을 인하시켰습니다. 지금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 부동산 기업이, 유명한 헝다 기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 기업인데 지금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 헝다그룹이 지금 파산 상태로 가고 있어서 중국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준율을 인하하고 소기업 대출 인하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경감시켰다. 그죠?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뭐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나 유튜브에서 방송했을 때 물어봤을 때 그럴 일은 없다. 디폴트. 그 만약에 디폴트가 돼서 파산을 한다 그러면 그러면 달러 기축 상황과 달러가 어떻게 돼요? 이게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연장해서 또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역시 부채 한도에 합의하고 여야가 이제 국회에서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합의하고 내년 11월까지 또다시 전까지 우려를 해소시켰죠. 자, 그런 이런 악재의 이제 해소가 어느 정도 되면서 시장은 지금 강세장으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추세 전환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60일 통과하면서 만들어 놨지만 좀 더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미국이 어느 정도로 강세가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다만 이제 오미크론이 확진해서 유럽도 지금 국경 봉쇄하느냐 어쩌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도 지금 거기에서 좀
완화시켜서 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시간이 경과해서 그런 문제에 예민하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종목으로 착실하게 나가고 있는지를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